어떤 분들이 이제 뭐 삼면 이대로 완전하다고 하니까, 아, 그럼 완전하니까 난뭐 기도도 할 필요 없고 수행도 할 필요도 없고 절에도 갈 필요 없고 뭐 절에 가 기도비도 낼 필요도 없고 뭐 연등도 안 달아도 되고 그럼 뭐 그냥 혼자 알아서 살면 되겠네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뭐 알아서 살아갈 수 있으면 살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이제 좀 질문들, 뭐 이런 것들 하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이게 어찌 보면 이거는 이제 길 없는 길이라고 해서 이제 방법 아닌 방법. 방법이라고 하지만 뭐 방법이라고 할수 없는 이제 그런 방법들이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부르세요. 요즘에 스님 법문을 듣고 나서 오래 해오던 이제 기도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기도를 끊고 나니까 한편으로 이제 불안하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불안하면서 내가 그래도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해서 자식들 대학도 보냈고 뭐 힘든 역경도 이겨냈는데 내가 이제 좀 편해졌다고 관세음보살님 안 찾는 것 같아서 관세음보살님이 저를 좀 미워하지 않으실까? 또는 손해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사람 배신했다라고 느끼지 않으실까? 이런 걱정이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는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면, 뭐, 그런 분은 믿을 필요가 없겠죠. 네. 이제, 이 공부가, 그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하고 싶은 분들은 하면 훨씬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더 좋죠, 당연히. 안 하는 것도 하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나는 굳이 내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이 막 기도를 했었다. 막 100일 기도도 하고 어쩔 수 없이 했었는데, 막 그렇게까지 막 억지로 하시진 않아도 상관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공부는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이 유튜브를 거의 매일 들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거의 매일 들으시는 분. 예, 네, 오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나는 금생에 어떻게든 내가 공부해 봐야 되겠다. 나는 내 발심을 확실하게 해서 나는 이 생사의 문제를 이번 생에 반드시 해결하겠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알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공부를 할때 이렇게 두 가지 뭐 경우랄까요? 어떤 분들은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요즘 저그 법사님 한번 유튜브 한번 들어봐. 그래 한번 들어보지 뭐.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보면 좋대. 괜찮아 괜찮아 이러고 이제 가끔 이제 심심함 한번 듣고 또 이렇게 틈날 때 한번 듣고 아니면 뭐좀 힘든 일 있을 때 한번 듣고 이제 이러는 부분들이 이제 사실 이제 대부분이겠죠. 이제 제가 잘못했다는 게 전혀 아니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도 어떤 분은 이제 지금 손 들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듣고 싶어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이상하게 자꾸 손이 가고 자꾸 이게 틀어놓게 되고 뭔가 어떻게든 내가 이 공부를 자꾸 해야 되고, 여러분, 이제 셋째 주 토요일 날 오후 4시를 내 일정표에 미리 적어놔서 이걸 1번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제가 이제 이게 제 공부 이걸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고 공부하는 방식이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좋고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그분은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럼 뭘 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매일같이 스님 법문만 듣습니다. 얼마나 들으세요? 하루에 한 두세 시간 듣는 것 같다고. 어떨 때는 막 5시간씩 듣는데요. 제일 행복한 시간이 이게 귀에 이어폰 꽂고 산에 이렇게 한두 시간 이렇게 걷는 데가 제일 좋다고. 그러면서 매일같이 그렇게 공부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마음은 기도라 그러긴 하는데 기도를 안 해가지고 마음이 좀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부사님은 그 전에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사실 대학교 갈때 대학교 잘 가게 해달라고 계속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빌었고,
그 결과 그래도 부처님이 보살님께서 나에게 가피를 주셔서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그 옆에 있던 어떤 또 다른 보살님은요 아이가 아주 어려운 시험을 몇 년 동안은 계속 안 되다가 이제 이번에 탁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아이 시험 공부 때문에 전국에 용하다는 뭐 유명하다는 절 뭐 여기 가서 기도하면 된다는 절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간절히 기도한 보살님이 있어요. 그 보살님한테 하도 이제 당신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올해는 됐다고 그리고 나는 될 걸 알았다고 그러면서 올해는 이렇게 하시길래 그냥 혹시나 싶어서 보살님께 여쭤봤어요. 보살님 그러면 보살님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보살님이 그 딸이 거기 붙은 거는 몇 프로가 딸 공부 열심히 해서 된 거고 몇 프로가 내가 기도해서 된 거 같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못해도 내가 50% 이상은 되겠죠? 내가 50% 이상은 되고 딸이 한 40% 50% 못해도라는 거 보니까 사실은 속마음은 한 70%는 내가 기도해서 된 거고 자식의 공방은 한 30% 50%다 이렇게 그냥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믿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듣고 아 농담이시죠? 그랬더니 어이구 무슨 소리죠? 전 70%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아 저는 사실 되게 놀라웠죠. 야 이거 애가 공부 잘해서 된 거잖아요. 그 힘든 시험을 붙었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붙은 거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붙은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서 붙은 게 아니고. 근데 이제 물론 그 보살님은 이제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 보살님은 자기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네. 자기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엄마로서 자식이 공부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할 일, 열심히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저기 좋다는 데는 다 가서 기도를 했을 뿐이에요. 자식 이름으로 여기저기 등도 켜고 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런데 이왕 붙었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그 기도를 그렇게 그냥 내 기도를 내가 그냥 이렇게 간절히 하는 건 좋은데 내 기도하면 반드시 되고 뭐 기도를 안 하면 안 된다 이렇다면 합격하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합격하기가 힘들어지겠죠? 왜냐면 50점을 벌써 못 받으니까 그냥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합격 못할 확률이 높아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건 애가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서 된 것이고 엄마가 좋기 위해서 내가 내 만족,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내가 그냥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 이걸 열심히 했다. 그건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이제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법문 듣고 마음 공부는 계속해서 뭔가를 하는데 나는 기도는 안 하고 있어서 불안하다. 그럼 기복적인 기도는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뭐 그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즉 기복적인 기도는 뭐라고 했느냐면 꿈에서 더 좋은 꿈을 꾸고 싶은 사람들 어차피 꿈을 꿀 건데 내가 좀 기왕이면 좀 좋은 꿈을 꿨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좀 쉽게 말해서 배우들이 야 기왕이면 내가 무슨 장군 역할보다는 내가 왕 역할하고 싶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뭐 주인공이면은 장군을 하든 왕을 하든 저 쫄병을 하든 자기가 주인공이면 상관없잖아요.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면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사실은 꿈의 스토리를 바꾸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바꾸려면 바꾸는 것도 좋다. 왜? 한번 어차피 꿈을 꿔야 되기 때문에 그 꿈 속에서 기왕 꿈을 꿀고 좋은 꿈을 꾸겠다. 행복한 꿈을 꾸겠다. 그런 마음으로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보겠다. 당연히 좋죠.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이상하죠. 그 안 하면 정상적이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삶에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뭔가 가슴 뛰는 일이 뭔가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불교에 맞서 말하는 무소유, 뭐 방아착, 무집착. 무집착하라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 부처님처럼 열심히 다닌 분이 어디 계세요? 진짜 한국에 한 50배 이상 될걸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인도 전역을 평생을 걸어다니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교화했을 뿐 아니라 그 16개국 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임금들이 다 부처님, 불교 부처님을 믿으면서 부처님을 서로 모시려고 했었고 서로 우리나라에 좀 와달라고 했었고 무수히 많은 막 장자들이 절을 막 수백 개 수천 개를 막 지어서 공양하고
엄청 이게 동시대에 그렇게 많은 어떤 뭐랄까 성취를 이룬 분이 없다 그래요. 부처님처럼. 그만큼 부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세요. 동시대에. 근데 부처님은 하나도 한 바가 없어요. 완전 쉬어버린 거죠.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뭔가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었고 자연스럽게 된 것이지 그럼 억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즉 기복적인 기도는 꿈에서 좀 더 좋은 꿈을 꾸겠다 이건데 마음 공부의 핵심은 뭐냐면 꿈이라는 게 꿈 꾸는 자가 내가 꿈을 딱 꾸자마자 꿈속에 들어가서 내가 꿈 전체를 갑자기 일시에 창조되죠. 그죠? 이게 신기한 게 여러분이 지금 어떤 한 생각을 일으키면 그 생각 일으킨 그것이 일시에 착 머릿속에 촥 펼쳐지잖아요. 잠을 자고 눈을 딱 뜨면 눈 딱 뜨자마자 갑자기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이 갑자기 촥 펼쳐지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내가 자서 꿈속으로 딱 뛰어들자마자 그 꿈이라는 거대한 한 생이 촥 창조가 돼버려요. 창조가 완성된 채로 그 내 꿈속의 세계가 탁 창조가 돼버려요. 근데 그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일시에 뭘로 그 꿈속의 우주가 확 창조가 되잖아요. 근데 그 꿈속의 꿈인 줄 모르고 내가 창조한 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 속에 살 때는 네가 있고 내가 있어서 내가 너를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내가 너보다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병나면 안 되고 오래오래 살아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 나와 그 꿈속에 무수히 많은 상대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전체 우주가 꿈속의 우주 전체가 꿈속의 등장인물 전부가 내가 꾸는 꿈일 뿐이죠. 내가 꾸는 하나의 의식일 뿐이죠. 하나의 의식이 드러난 거죠. 의식이 드러나서 하나의 의식이 그 꿈 전체를 일시에 만들었던 것뿐입니다. 그 사실을 자각해서 꿈을 깨는 게 이 마음 공부의 목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깨고 나면 꿈의 내용이 중요할까요? 꿈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꿈을 깨는 것이 중요하지. 아니면 꿈을 꾼 채 자각몽을 꾸는 것과 비슷하죠. 꿈속에서 이게 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꿈속에서 걸릴 게 없어요. 괴로울 게 없습니다. 악몽을 꾸더라도 귀신이 나타나도 거기 괴로울 필요가 없어요. 이게 꿈이라는 걸 아니까. 여차 한번 깨면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이 기복적인 거는 그냥 방편입니다. 방편. 방편으로 당장 지금 힘들어 죽겠는 사람. 지금 힘들어 당장 뭐 마음 공부가 어쩌고 얘기를 해봐야 지금 배고파 죽겠는 사람은 일단 먹을 걸 입에 넣어줘야지. 목말라 죽겠는 사람은 물을 한컵 입에 넣어줘야지. 부처님 법문 한번 들으세요. 이래봐야 법문이 들리겠냔 말이죠. 안 들린단 말이죠. 지금 뭐 몸이 아파 죽겠는 사람에게는 일단 몸을 고쳐놓고 나서 절에 오라랬든 뭐 뭘 하라랬든 해야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제 방편으로 이제 쉬운 법문을 하시죠. 뭐 보시를 해라, 뭐 계율을 지켜라, 착한 행동을 하고 살아라, 착한 일 하면 좋은 데 가고 나쁜 일 하면 나쁜 데 간다, 이런 어떤 기초적인 법문을 방편으로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방편이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방편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방편이 필요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그 방편은 이제는 넘어선 거예요. 방편이 필요 없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내가 쉽게 말해서 이런 분들 계세요. 이제 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뭐 이런 표현 들어서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이게 자기 중심이 안 잡혀 있으니까 대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저기 어디 갔더니 저 초등학교 유치원 문제집을 풀어주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럼 갑자기 여기 빠져가지고 여기 또 한 몇 년 동안 거기서 막 열심히 또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해요. 이거 열심히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열심히 기도하니까 저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러면서 야 이거는 뭐 어떤 걸까요? 내지는 그러다가 또 조금 뭐 수행을 하면서 내가 이제 염불을 좀 한번 해볼까? 뭐 다른 일 한번 해볼까? 다른 일을 하면 기도에 좀 더 힘이 붙는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니 보세요, 옛날에 되게 열심히 저 마음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마음 공부했죠. 그러니까 뭐랄까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좀 이 대학원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유치원 과정으로 다시 가서 30년을 허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다시 기복으로 내려갈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기복은 내가 원하는 게 있죠, 그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기복이죠. 그런데 이 마음 공부는 뭐가 마음 공부예요? 내가 원하는 게 A예요. 부처님 A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잖아요. 근데 마음 공부는 뭡니까? A가 되는 게 진짜 좋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대로가 가장 좋은 겁니다. A로 가야지만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이대로가 가장 좋은 겁니다. 자식이 A라는 대학을 가야지 무조건 좋다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 기도를 하지만 그 아이가 A대학 가야 좋은지 보살님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를 뿐입니다. 그건 분별일 뿐입니다. 그 기도를 그렇게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한 얘기를 하는 게 마음 공부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모를 뿐이라는 이걸 모를 뿐이 화두잖아요. 이 화두 공부를 하다가 다시 자기 원하는 걸 생각해서 그거 안 되면 안 되고 그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공부로 다시 내려가면 되겠느냐. 물론 이제 상황이 또 너무 힘든 상황이 벌어져서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는 또 뭐 그렇게 필요할 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옛날에는 기복적인 기도를 막 달아낼 하루에 100독, 1000독을 했어도 옛날에는 저 파라미타 하러 저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데 있어서 기어가거나 낮은 포복으로 천천히 기어가다가 달팽이처럼 천천히 가다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하면서 그냥 성능 좋은 우등버스를 타고 그냥 직행버스를 타고 가는 것과 비슷해요. 근데 우등버스를 타고 저 파라미타 하기 위해서 가고 있으면서 본인은 가고 있으면서 옛날에 기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좀 기어가는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그분이 쉽게 말해서 기복적인 기도를 안 해가 불안하다. 그 불안한 생각만 없으면 그 기복적인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이제 보통 기복은 좀 낮은 수행이다 이러고 이제 명상 또는 마음 공부 염불 독경 다라니 이런 거 하는 건 조금 높은 수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기복보다 높은 게 수행이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우리 머릿속에 염불 독경 하는 것보다 더 높은 게 이제 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한단 말이죠. 뭐 선과 수행을 그냥 한 묶음으로 해서 수행이라고 하더라도 중도 수행 이렇게 놓더라도 기복보다는 이제 더 나은 수행이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복적인 기도를 하느니 우리가 바른 중도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중도의 다른 이름입니다. 대승불교로 얘기하면 반야바라밀의 다른 이름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중도를 닦으라는 거예요. 중도는 뭐겠어요?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입니다.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그게 중도 수행이거든요. 이 마음 공부는 중도 수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중도 수행을 하지 않고 옛날에 내가 못 모르고 그냥 기복적인 기도만 했을 때 그리고 옛날에 못 모르고 그냥 막 뭐 그냥 독경만 하면 좋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라니를 하면 좋다니까 그냥 다라니 하는 거예요. 왜 좋은지도 모르고 뭐 이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다라니 할 때 내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다라니를 독송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개수 채우기에 연연하는 내가 지금 2만 독을 했는데 제가 지금 3만 독 하면 난다래가지고 내가 지금 2만 독을 채웠는데요. 스님 제가 지금 3만 독을 한다고 날지 지금까지 나은 게 없어서 나아지는 게 없어서 3만 독을 채우면 날지 솔직히 지금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 스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도대체 몇 독을 해야 낫는지를 알려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대충 몇 독 하면 날 것 같아요. 제가 봐서 3만 독은 안 될 것 같고 한 5만 독이나 10만 독은 돼야 될 것 같아서 스님한테 확실하게 좀 듣고 스님이 확실하다고 얘기만 하면 10만 독이 됐든 20만 독이 됐든 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고 찾아오신 거예요. 다라니 2만 독 하면서 어떠셨어요? 행복하셨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마음으로 다라니 하는지도 전혀 몰라요. 다라니 독송을 하면서 뭔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독송하거나 내가 독송하면서 뭔가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으려는 마음으로 하다못해 관하면서 하려고 애쓰거나 이런 마음조차 없이 그냥 개수 채우기 위해서 개수를 막 그냥 뒤다 채우면은 일단 그게 채워지면 병이 난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믿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그냥 개수 채우기 위한 다라니를 한다 그건요 국어책 읽는 것과 효과가 똑같습니다. 그냥 국어책 읽는 것과 효능이 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좀 충격받으시네요. 네.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사실.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숭산 스님이 외국 사람들이 관세음보살 연불하라 그랬더니 연불 못한다고 하니까 발음이 안 된다고 하니까 뭐가 편하냐? 뭐 나는 우리나라 말 뭐 코카콜라가 편하다니까. 그럼 코카콜라, 코카콜라, 코카콜라 연불하면 된다. 코카콜라가 부처님이다. 코카콜라를 계속 반복해서 일심으로 연불하라. 코카콜라라는 뜻을 쫓아가지 말고 개념을 쫓아가지 말고 머릿속에 코카콜라, 코카콜라 하면서 코카콜라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쫓아가지 말고 그냥 그 말을 하면서 반복하면서 거기에 깨어있어라. 그럼 그게 연불이다. 그 말은 뭐겠어요? 관세음보살이나 코카콜라나 똑같다는 소리예요. 심지어 선에서는 이 먹고 화두를 하는데 부처님 뭐 이 먹고 이런 부처님이 누구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똥이라 그래. 똥. 똥막대기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똥막대기. 많은 똥막대기. 수행을 하는데 마음 공부를 하는데 거룩한 거를 뭔가 마음속에 탁 떠올리면서 공부해야지. 똥막대기 같은 그런 냄새 나는 거를 내가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똥막대기가 석가모니 불이고 석가모니 불이 똥막대기란 말이에요. 똥오중과 부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오로지 하나의 일불승, 온 우주법계 전체가 하나의 부처인데 어떻게 석가모니 불을 따르고 아미타불 따르고 지장보살 따르고 보살과 부처님은 격이 다르고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수행법은 좋고 저 수행법은 나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기도는 효과가 있고 저 기도는 효과가 없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기 가서 하면 더 좋은데 저기 가서 하면 나쁘다. 본질에서는 그런 차이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아직 근기가 안 되면 그런 차별에 휘둘리기 때문에 그런 차별이 나에게는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아직 본질의 공부를 할 만한 근기가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은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절에와 기도하는 게 훨씬 기도가 잘 돼요. 훨씬 마음 집중이 잘 돼요. 집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유튜브 틀고 이렇게 졸다가 듣는 것보다 이렇게 와가지고 듣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방편을 내리고 오로지 하나의 진실에 가까울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보세요. 나도 모르게 계속 법문을 듣게 돼요. 뭐 내가 의도한 바는 아닌데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매일같이 법문을 듣고 심지어 물어봤더니 그 한 300개 가까이 되는 영상을 두 번, 세 번씩 봤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본인 기도 안 해서 불안하대요. 여러분 계속 뭔가 자꾸 틀어서 보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근데 뭐 하는 건 아무것도 없대요. 기도 수행하는 건 아무것도 없대요.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뭔가를 해서 되는 공부가 아니에요. 해서 되는 공부 아닙니다. 연불해야지만 된다? 참선해야지만 된다? 좌선해야지만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길이거든요. 머리를 없는 사람이 머리를 찾는 게 아니라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는 일입니다. 서울에서 서울로 가는 공부입니다. 할 게 있습니까? 노력할 게 있나요? 갈고 닦아서 할 게 없습니다. 근데 방편으로 내가 번뇌 망상으로 착각하니까 이게 부처가 아니야라고 착각하니까 그 착각을 깨주기 위해서 착각하는 세계가 여기 있어. 너는 지금 착각하는 세계 속에 빠져서 머리로 이 착각하는 세계가 진짜라고 생각하며 있는데 착각하지 않는 세계가 있어. 저기에 바라밀다라고 해서 파라미타라고 해서 저 피안의 언덕에 가야 돼. 그러려면 이 공부를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해야 옛날 사람들은 이해를 쉽게 하지 않았겠어요. 네가 지금 바로 붙여야 하면은 누가 믿었겠습니까? 안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방편을 쓴 거예요. 방편을. 근데 이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방편을 자꾸 거두고 본질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30년, 40년, 50년을 방편만 닦다가 죽어가면 되겠습니까? 본질이 뭔지는 전혀 관심도 안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이 공부는 하면 안 되는 공부예요. 근데 하지 않으면 더 안 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되 함이 없이 해야 한다 이럽니다. 해야 돼요. 근데 하면서 하면 안 됩니다. 즉 이분은 뭐냐면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불안하다 했잖아요. 그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면서 내가 기도를 했더니 내가 오늘 금강경 7독을 했고 절을 108배를 몇 번을 했고 좌선을 1시간 했더니 밤에 아 내가 오늘은 뭔가 좀 한 것 같아서 뿌듯하고 안심이 되고
그럼 이제 푹 잘 수 있고, 그 다음날은 막 노느라고 안 하니까, 그 다음날은 막 찜찜하고 부처님 볼 면목도 없고, 이게 수능 공부하듯이 하는 수행이죠. 제가 대학 공부할 때 그랬거든요. 공부할 때 칸 쳐놓고서 하루에 몇 시간 공부했는지 적고, 수학 몇 시간, 영어 몇 시간 막 체크해 가면서 몇 시간 공부, 한 15시간 이상 공부했으면 그래도 오늘은 좀 했다. 17시간 가까이 했으면 진짜 오늘은 정말 뿌듯하고, 한 10시간 정도 했으면 막 되게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은 진짜 공부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수행이 나를 안심시켜주면 안 됩니다. 그건 숙제하듯이 하는 공부예요. 내가 오늘 절하고 났더니 내가 뭔가 안심이 된다. 내가 뭔가 좀 뿌듯하다. 그거는 거기 수행법에 의지하는 겁니다. 무의법이라고 돼요. 무의진인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붙잡을 게 없습니다. 수행법을 주면 그 수행법에 딱 붙잡아서 수행법에 의지해요. 그럼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질러도 수행법만 하면 되니까 수행하고 나서 내가 안심이 됩니다. 마치 죄 짓고 나서 부처님 앞에서 참회하고 또 스님 앞에서 신부님 앞에서 얘기하고 나면 왠지 좀 안심이 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내가 뭔가 안심되기 위한, 내가 기대기 위한 그런 뭔가를 딱 내세워 놓으면 내가 평생 거기 내가 기대는 내가 있고 기대는 것이 있어서 내가 거기 의지해야 되고 의존해야 됩니다. 그러면 날마다 좋은 날이 될 수 없어요. 기도 많이 한 날은 좋은 날인데 기도 안 한 날은 나쁜 날이 돼버려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부처님께서 이 괴로움 없는 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고 또 이 스님들께서 항상 눈앞에 목전에 언제나 진실이 있다. 분별하지 않으면 지금 이대로가 진실이다. 언제나 이 진실을 쓰고 있다. 언제나 이 법신 부처님과 하나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아직 확연하지가 않다. 내 공부가 뭔가 확연하진 않다. 머리로는 좀 이해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머리로는 좀 이해가 된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 자리라고 하는 게 머리로는 좀 이해되는 것 같다 하는 사람.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로는 이해되는 것 같은데 뭔가 아직 내가 확 체험이 되는 것 같진 않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그 법문 듣는 것밖에 없어요.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저절로 그 다음 법회 날이 언젠가를 내 일정표에 제일 먼저 적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이게 1번이니까 이 1번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냥 저절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억지로 안 되는 사람은 절대 억지로 하려 할 필요 없어요. 아직은 시절 인연이 아닌 거예요. 그냥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럴 때가 와요. 이 공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깨어있을 때, 제일 정신 말짱할 때, 그리고 틈만 나면 늘 이 공부에 관심을 둬요. 그런데 염불 하라는 것도 없고 독경을 하는 것도 없고 좌선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라리고 뭘 특별히 하라는 건 없으니까 특별히 하거나 하지 않는 건 없는데 나는 늘 이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늘 이게 뭐지 도대체? 저 스님 얘기하는 저게 도대체 저 자리가 뭘까? 지난주 갔더니만 야, 내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이 손을 들던데 나는 아직 손도 못 들었는데 나도 손 들 때가 돼야 되는데 뭔가 이런 갈구, 갈증 뭔가 이 갈증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내가 이걸 확인해야 되겠고 이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아직 확연하지 않으니까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막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을 안 가르쳐주니 어떤 방법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디 의지할 데가 없고 기대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법에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자등명, 법등명 그냥 내가 부처라고 하니 내가 살고 있는 이렇게 살고 있는 이대로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 분별 없이 받아들이는 거 왜? 이게 부처니까 자등명 나를 법의 등불로 삼아야 되니까 지금 이대로의 나 분별하기 이전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나 이거의 등불로 삼아야 되니 지금 이 순간에 등장한 모든 것들이 법의 등불이죠. 그러니 이대로를 사는 겁니다. 또 하나 법의 등불로 삼아라 하니까 법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책을 봐도
옛날에는 동화책이나 뭐 뉴스가 재밌었는데 신문이 재밌었는데 이제는 이 법이 나온 경전이 재밌고 옛날엔 TV 채널 아침 드라마 뭐 이런 게 재밌었는데 이제는 그게 어느 순간부터가 별 재미가 없고 그냥 법문 듣는 게 재밌고 그냥 이렇게 저절로 바뀐단 말이죠. 그렇게 바뀌는 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렇게 바뀐 사람이라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가나선의 표현을 들자면 화두가 들려있는 상태다. 화두가 들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이게 풀리지 않는 이 숙제를 뭔가 안고 있는 거죠. 뭔가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는 게 좋은 공부예요. 내가 아 어느 전에 갔더니 이스님이 이거 하면 된다더라. 그거 열심히 한다. 그럼 거기 의지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이 왜 좋은 마음이냐. 그게 왜 수행이냐. 선에서 말하는 화두라는 게 뭐냐면 이먹고 따라배 잣나무 마삼근 무 그게 부처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이 자리를 100%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왜 이 자리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화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으로 헤아리면 안 된다. 뜰앞에 잣나무가 부처인데 진리인데 뜰앞에 잣나무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개념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뭔지 풀려고 풀긴 풀어야 되는데 머리로 풀면 안 됩니다. 머리로 풀면 안 된다. 그건 제대로 된 화두가 들린 게 아닙니다. 그 죽은 화두라 그래요. 그렇게 화두를 푸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로 해도 안 된다. 유의 조작으로 해도 안 된다. 애쓰고 노력하는 걸로 안 된다. 방법 없다. 가는 길 없다. 길 없는 길이라 방법이 없다. 근데 아예 없는 건 또 아니다. 어떤 길이 있어요? 법등명, 자등명. 법을 등불로 삼으니까 내가 법 있는 곳에 가서 그냥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머리로는 안 된다니까 앉아서 똘망똘망하게 법문 듣는 게 아니고 그냥 멍청하게 법문을 듣는 거예요. 그냥 머리를 쉬고 그냥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도 모르겠고 두 시간 듣고 집에 가는데 집에 가는 길에 내가 오늘 뭘 듣고 왔는지도 모르겠고 뭘 듣고 왔는지도 모르겠는 게 제대로 들은 거예요. 머리로 생생하게 기억돼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집에 가다가 아 오늘 그 스님이 얘기한 게 연기법의 이 얘기고 뭐 사성제 12연기 이 얘기고 그 법화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얘기구나 하면서 머리 착착착착 정리해가지고 와, 최악의 상황입니다. 머리로 자꾸 부처님 법을 정리하려고 하는 습관. 이거는 분별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분별망상. 분별망상을 쉬게 하는 게 마음공부의 목적인데 분별망상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어요. 답도 없어요. 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해서도 안 돼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답이 안 나오니까 뭔가 답답하니까 이 공부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넋놓고 법문이나 듣고 있고 그냥 산책하면서도 자꾸 법문을 듣게 되고 그 상황이 제대로 화두가 들려있는 상황이에요. 의단 동로 의단이 딱 서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스님들 그런 얘기하죠. 화두가 들었다 놓쳤다 들었다 놓쳤다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계속 늘 물론 딴 일은 다 해요. 일상생활 일은 다 합니다. 자식하고 싸울 땐 싸우고 남편하고 싸울 땐 싸우고 뭐 일할 땐 일하고 뭐 일 저 일 할 일 다 하죠. 세속적인 지극히 세속적인 일들 다 합니다. 괜히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가 수행자인데 내가 제가자지만 수행자인데 거룩해야 돼 이런 망상을 피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 자체가 그대로 거룩한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뭐 어디서 이렇게 커피를 마셨다는 등 뭐 커피숍에 얘기도 하고 이러는 게 어느 날 제가 커피를 한 잔 먹고 오니까 흠칫 놀라면서 스님이 커피를 드세요. 스님이 그것도 핸드드립을 내려서 드세요. 실망이에요. 거룩한 거 따로 없습니다. 커피만 먹는 줄 아세요? 똥도 싸는데? 방구도 끼고? 자신을 거룩함이라는 틀에 가두려고 하는 것은 거룩함에서 멀어지는 길이에요. 존재 자체가 거룩한데 어떻게 또 다른 거룩함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있는 이대로의 존재 자체가 완벽한 거룩함인데 어떻게 또 다른 거룩함으로 갈 수 있겠어요? 가려고 하는 것은 그게 망상입니다.
그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공부는 해야 되겠고 이 자리를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나는 아직은 모르겠다. 그러니 자꾸 내가 그냥 이 공부를 하고 있다. 그게 여러분들이 선에 입문한 것이고 즉 참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선은 선에 참여하는 것이다. 즉 늘 선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늘 이 법문을 나도 모르게 자꾸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참선이라고 선에 참여한다고 해서 막 엄청난 것이냐 좌선 막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선에 참여하는 건 뭐냐 자등명 법등안명 하는 것이고 법이 있는 곳에 늘 가서 듣고 자등명 그럼 뭐가 자등명입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법의 등불이고 지금 이대로의 삶이 법의 등불이고 온 우주 전체가 하나의 나 하나의 나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처한 지금 이대로의 삶을 분별하지 않고 판단하고 비교하지 않고 이대로 오케이 하고 이것이 나에게 가장 완전한 삶이야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자등명입니다. 스스로 처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등불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대로가 등불입니다. 내가 더 나아지면 그때 가서 등불로 바뀌는 게 아니고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가난한 이대로 돈 없는 이대로 못생긴 이대로 잠도 안 오는 이대로 자꾸 술 먹어서 힘들어 죽겠는 이대로 그대로가 괜찮다. 다만 내가 이걸 좀 바꾸고 싶으면 뭐 바꾸는 노력을 가볍게 해도 돼요. 근데 사실은 가볍게 안 해도 이 공부를 이제 꾸준히 하게 되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어디 딱 집착해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어떤 난 아픔을 어쩌지 하는 생각에 집착해는 사람은 내가 아플까봐 자꾸 걱정되니까 늘 불안불안불안하고 또 내가 집착해는 부분들을 늘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걸 없애야 되는데 막 생각해요. 자꾸 불면증이 있는데 불면증을 없애야 되는데 하루 종일 생각하고 오늘도 잠이 안 오겠지? 생각으로 거기에 신경이 많이 가 있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도 아니면 나는 살 빼야 돼. 나는 뭐 돈 벌어야 돼. 나는 성공해야 돼. 나는 뭐 해야 돼. 수없이 많은 나를 내 의식을 붙잡고 있는 집착거리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없애고 싶은데 없애려고 기를 쓰면 안 없어지죠. 안 없어져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내 의식을 내 생각을 다른 데 매진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비두고 이거는 일어나더라도 내비두는 거예요. 뭐. 불면증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그 내가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어지니까 내비두는 겁니다. 그냥 내비두고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건 그냥 냅두는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괜찮아 하고 놔두고 그리고 나는 내 갈 길 간다. 내 공부한다. 그래서 발심을 해서 이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이 공부가 간절해지기 시작해요. 점점 이 공부가 간절해지기 시작하면 다른 일들이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밤에 친구들 만나면 막 술 먹는 게 재밌다가 밤에 술을 먹고 나면 내가 밤에 허젓하게 누워서 TV 끄고 법문 듣다가 자는 게 내 하루의 낙인데 술 먹고 나면은 법문 들어봐야 술 취한 사람이 법문 듣다 깨닫겠어요? 법문 듣다가 직진신 견성성불 하겠어요? 그러니 오늘 하루 놓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술 먹고 나서 왠지 그 정신이 흐릿한 그 느낌이 그냥 싫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정신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이 먼저가 아니라 난 이 공부가 먼저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저절로 관심사가 바뀌어요. 이 공부가 이 발심이 내 인생의 1번이 돼버리면 나머지 2번, 3번, 4번들의 힘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그걸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현실의 삶은 삶대로 살아요. 그런데 마음에서는, 근원에서는 내 이 공부에 대한 간절함이 아주 커져서 어지간한 세간적 문제가 해결이 돼버려요. 내가 집착하고 있는 문제들이 사라져버립니다. 왜? 나는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공부를 찾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노후 연세 드신 분들 인생이 좀 재미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좀 재미없어서 그냥 친구들 만나고 가족 만나고 아들, 딸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어디가 맛있는 좋은 데 가서 커피 한잔 하는 게 인생의 낙이지 나머지는 없어요. 그럼 인생이 힘들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인생에 낙이 없으면 심심하다라는 게 애기들이 있다가 이제 나중에는 없다가 바쁘니까 없다가 나중에 또 연세대 지금 심심해진다라던데 이 심심할 거리를 안 만들고 이 마음 공부를 하면 야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젊은 사람들보다 더 시간이 없으니까 더 빨리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더 간절하게 가지면 심심할 새가 없어요. 아, 이 자식들이 나한테 자주 좀 찾아와서 밥도 사주고 차도 마시고 나랑 이야기 좀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자식을 닥달하다가 야 좀 그만 좀 찾아와라 나 바쁘거든 나 지금 공부해야 되거든 예를 든다면
그것처럼 내가 이 공부에 관심을 딱 가지게 되면 나머지 세간의 괴로운 일들, 내가 취하고 있던, 집착하고 있던 일들에 대한 집착이 저절로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마음 공부 열심히 하면요, 물론 습이 잘 안 떨어져서 술 맨날 먹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술 갑자기 뚝 끊진 않아요. 근데 조금씩 나도 모르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술 먹는 게 별 재미가 좀 덜하고 친구들 만나 수다 떠는 재미가 좀 덜해지죠. 그리고 뭔가 갈구해도 이 도반들 만나는 게 훨씬 즐거운 거예요. 법우님들 만나는 게 훨씬 즐겁고 이 공부 얘기하는 게 훨씬 재밌고. 그래서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다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혼자 왔던 분들도 그냥 주변에 혼자 온 사람들한테 괜히 말도 걸고 그러면서 서로 친해지고. 저희 금년사도 처음에 이제 이 법문 듣고 왔던 유튜브 보고 왔던 사람들이 혼자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한 1년쯤 지나니까 3, 4, 5 이제 팀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3명, 4명, 5명, 뭐 10명 막 팀이 만들어져가지고 처음에 분명히 혼자 왔던 분들인데 다 이렇게 한 서너 명이 같이 막 신나게 나이가 없더라고요. 30대 초반하고 막 50대, 60대하고 막 친구처럼 막 그냥 같이 공부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 도반끼리 이 도반 만나는 훨씬 재밌다. 옛날 친구들 이상하게 자꾸 끊게 되더라. 이 도반 만나는 훨씬 즐거우니까 공부 얘기하는 게 더 즐거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하는 게 없어요. 마음으로만 하니까 몸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습 때문에 아니면 그래도 뭔가 내가 좀 더 진도를 빠르게 하고 싶어 하면 그냥 한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틈날 때 막 고행하듯이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좌선하면 됩니다. 무심하게 있는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걸 존재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걸 그대로 허용해주고 들리면 들리는 걸 그냥 허용해주고 알아주고. 그러니까 무엇이 실천할 수 있는 명상이냐? 노력해서 하는 거는 명상이 아닙니다. 노력 없이 저절로 되는 게 명상입니다. 저절로 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좌선화가 앉아있는데 숨이 저절로 들어오고 나가요? 그게 명상입니다. 숨이 저절로 들어오고 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걸. 근데 어떤 명상단체가 하니까 호흡을 통제해서 숨을 가늘게 쉬고 가늘게 내쉬어야 돼서 이거를 막 어떤 정말 뛰어난 명상가는 막 몇 분 동안 들이쉬고 몇 분 내쉰다더라. 그럼 병자입니다. 자연스러움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공부는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런 공부를 하면 오히려 잘못되기 쉽습니다. 가장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고 가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면 돼요. 저절로 알아지죠.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저절로 알아지죠. 알려고 애써야 알아집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니 그냥 알아져요. 호흡을 들어오고 나가는 게 그냥 알아지는 게 윗바사나지 호흡을 억지로 관찰하는 건 윗바사나가 아닙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 그냥 저절로 호흡이 알아져요. 어떤 그러다가 명상하고 앉아있는데 어디서 새소리가 나요? 저절로 알아지죠. 옆에서 버스가 빵 하는 소리가 나요? 그럼 저절로 알아집니다. 저절로 알아차려지지 내가 막 온 신경을 막 곤두세워가지고 내가 들리는 소리를 전부 다 알아차리리라 이러고 있어요. 그게 알아차려져요? 그렇게 알아차리는 게 아닙니다. 바디스캔 명상 몸을 관찰하라고 하니까 몸에서 있는 모든 걸 막 완벽하게 알아차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이 그냥 이러고 앉아있으면 알아차려지는 것들이 저절로 알아차려져요. 그럼 알아차려지는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차리면 됩니다. 알아차린다는 건 뭐냐면 그냥 그걸 본다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그냥 본다는 거예요. 들릴 때 어떻게 보는 게 제대로 직관, 제대로 명상하면서 듣는 걸까요? 그냥 들리는 그대로, 알아차려지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그냥 허용해 주는 거. 그냥 들리고 끝! 그게 전부입니다. 그냥 들리는 그대로 그냥 들리잖아요. 그냥 들리는 그대로 들리는 게 전부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들을 때 그 소리를 듣다가 뭔가 깨닫겠지? 듣다가 뭔가 성품이 막 확 확인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분별심이기 때문에. 내가 머릿속에 그려놓은 깨달음이라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리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추구심이고 분별심이잖아요. 추사 간택심이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있는 환상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것 또한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그냥 있는 이대로 존재하는 시간을 잠시 있는 건 좋아요. 지하철 타고 가다가 남들은 다 스마트폰 보고 있는데 잠시 손도 뜨거운데 스마트폰 잠시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아도 좋고요. 남들이 자는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수행하는 척 명상하는 척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잠자는 척하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몸과 마음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뭐가 지금 알아차려지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그냥 그것과 같이 그 순간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존재해주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그냥 틈틈이 이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지. 그 전에 계속 분별하고 있다가 하는 거는 분별을 하고 이제 doing. 분별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다가 그 doing을 탁 잠시 내려놓으면 저절로 빙이 돼요. 저절로 존재하게 돼요. 저절로 알아줘요. 저절로 윗바사나가 됩니다. 번뇌망상만 놔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번뇌망상 하던 것만 놓으면 되지. 새롭게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여러분은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새롭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행할 필요 없다고 하는 거죠. 분별만 안 하면 저절로 수행이라니까요. 분별만 안 하면 저절로 마음 공부고 저절로 수행이고 저절로 지금 이 자리가 부처인데 우리는 삿되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유의 조작하는 게 수행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야만 깨달을 수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다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죠. 근데 불법 딱 하나만은 출세간의 법이고 비인비과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할 수도 없고 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바로 분별이 할 게 없는 겁니다. 분별심이 할 게 없는 거예요. 분별심을 항상 여기 안주하거나 저기 안주하거나 이게 좋고 저게 나빠해서 아 이게 정법이구나 이대로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딱 안주할 무언가를 찾고 찾아놨어요. 근데 화두는 선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게 그냥 법문 듣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아까 그분처럼 마음이 왠지 불안해. 오래 수행하던 습관, 기도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있으니까 이건 공부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바로 수행입니다. 그게 바로 중도입니다. 왜? 분별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생각이 이걸 할 수도 없고 저걸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오도 가도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뭔가 진도가 나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불안한 거죠. 진도가 착착착 나가고 있다. 이거 공부 잘 못하는 겁니다. 진도가 마음 공부 하나만은 유일하게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다른 공부는 이상하게 공부가 점점 잘 돼. 이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대충. 내 얼굴이 점점 이뻐져. 확인할 수 있잖아요. 내가 키가 점점 커져. 뭐 점점 부자가 돼. 다 확인 가능해요. 근데 이 공부 하나만은 딱 확인이 불가합니다. 도노하기 직전까지 도노할 낌새조차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부는 언제 깨달음이라는 사건, 도노라는 사건이 일어나느냐? 이 도노는 도둑놈처럼 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도둑놈. 도둑놈은 눈 떠보면은 갑자기 칼 들이고 대고 있는 거지. 예고하고 나 지금 문 앞에 있다. 막 바스락바스락 거리면서 준비해라. 막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갑자기 눈 떠면 바로 죽는 거죠. 뭐. 그것처럼 깨닫기 직전까지 내가 깨달을 가까이 갔는지 안 갔는지를 알 수 없다니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상황에 있느냐? 뭔가 내가 좀 알 것 같은 상황이냐? 알 것 같으면 그건 아직 좀 모른 거고 내가 모르겠다 하면 그건 이제 좀 가능성이 있는 거죠. 모르겠으면.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그냥 모를 뿐. 그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수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게 수행되는 거예요. 내가 수행 잘 되고 있다. 수행 진도 나가고 있다. 이건 수행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의 명상을 하면 예를 들어 관음제일날 절에 와서 스님이 요령 흔들면 요령 흔든 소리와 하나 되어 있고 목탁 주고 천수경을 독경하면 천수경 독경하면서 보통은 우리는 입으로는 천수경 독경 여기선 딴 생각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를 그냥 둘로 나누지 않고 천수경 독경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독경하는 소리와 함께 있는 거죠. 독경하는 소리를 온전히 내가 알아차리고 그 소리와 함께 있어주고 그 소리가 내가 알아지는 그대로 그냥 듣고 있고 옆에서 하는 내 소리와 남의 소리가 이건 분별이 내 소리 남의 소리라고 하는 거고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내 소리인지 남의 소리인지도 모르는 어떤 소리가 그냥 저절로 들릴 뿐 그 들릴 뿐으로서 그냥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뭐가 나오는데요?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전부다 하는 마음으로 어디 자꾸 가려고 하는 마음 내려놓고 그러고 해야 진짜 도착할 수 있단 말이죠. 완전 이 자리에 도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두 달, 세 달 연달아 나왔다. 그러면 그리고 계속해서 나는 계속해서 정말 법문을 자꾸 듣고 있다. 다 최고의 수행, 우리 저 조계종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가나선이, 조사선, 가나선, 선이, 참선이라는 이 공부가
선에 참여하는 이 공부가 최상승선이라 그러잖아요. 다른 모든 선보다 훨 낫다, 다른 수행보다 훨 낫다 이러잖아요. 그것도 그냥 하나의 사실은 좀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굳이 없지만 그런 최고의 선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기도 안 한다고 부단해할 필요가 없다.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냐면 이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1번이고요. 이제 나머지 독경을 할지 말지는 각자 판단에 알아서 하면 돼요. 독경을 해도 좋고 뭐 다란을 해도 좋고 연불을 해도 좋고 참선을 해도 좋고 그냥 늘 매순간 하루 1분 2분씩 어디 있든 뭘 하든 늘 잠시 잠깐씩 명상을 해도 좋고 잠들기 전에 법문을 들어도 좋고 잠들기 전에 내가 이렇게 있음을 누워 있음을 그냥 이렇게 관하면서 잠들어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하되 하는 바가 없이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 된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